안녕하세요. 민생화수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운정역 도보 7, 8분 거리에 있는 하우스앤 분양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앤은 1층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는 세대, 2, 3층에는 일반층, 그리고 4층에는 정말 이쁜 오픈 복층이 있습니다. 복층세에 대해서도 위층은 천장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 딸려있고, 방도 하나 있고, 어린 자녀들이 놀기 아주 좋아할 넓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우스앤 복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우스앤 4층 오픈 복층 현장입니다. 신발장도 이렇게 있고, 중문, 삼면동 중문 달려있고요. 이 하우스앤은 일반 빌라들과 다르게 이 우측에 이렇게 넓은 팬트리 룸이 있습니다. 이 팬트리 룸은 실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다용도실의 한두배 정도 되는 정도 크기의 드리룸이에요. 보일러도 1등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주방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도. 바닥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아래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입구 왼쪽에 자녀들 방,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진 않고요. 아담합니다. 그리고 바로 입구 오른쪽에 공동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샤워 부스도 있고요. 편안하게 샤워기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거실에 이 하우스에는 일반층은 이 알파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파룸 자리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요 위치에 두었네요. 여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입구에 들어와서 오른편에 이렇게 이쁜 주방이 있어요. 주방은 한샘 주방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색깔도 지금 아직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는 거와 다르게 살짝 고급스럽습니다. 색깔이 한샘 주방이고 가스레인지 달려있고요. 이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나가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팬트리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쁜 오픈 복층이에요. 천장구가 5m 살짝 안 돼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더 멋있고요. 5m가 살짝 안 되는 오픈 복층이에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다돼 가는데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막힘없는 전망. 전망. 이렇게 있고. 요 앞동에는 더 막힘이 없었는데 전망이 좋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지금 요 뒷동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중간방. 하우스에는 안방에 작은 테라스도 있어요. 안방도 크기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창도 양쪽으로 전망도 좋고, 안방 상당히 넓어요. 안방에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이런 미니 테라스도 안방에 상당히 넓은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붙박이장을 설치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 크기예요. 좀 부족하시면 그냥 서랍장 정도만 하나 더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까지 있고 해바라기 샤워까지 있는 넓은 부부 욕실이에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일반층에 이 알파룸 자리였는데, 알파룸 자리 이 계단 밑에 이 뒤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컴퓨터 방으로 써도 될것 같고, 공부방 정도? 이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넓어요, 거기보다. 그리고 이 계단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수납장 문 달아놨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큰 넓은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고요. 오픈 복층.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쁜 복층이에요. 여기까지 바닥 공사는 다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아마 문을 만들어서 넓은 방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높이는 한 180 정도 나와서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층에도 화장실이 상당히 넓어요. 충무도 꽤 있고 전망 좋은 넓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상당히 넓죠, 저는.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테라스가.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인조잔디랑 이런 것까지 다 깔아준다고 합니다. 막힘도 없고 넓은 하우스 안에 복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우스 안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